순영이랑 뭐 최근에 연락하거나 뭐 만나기로 했다거나. 예, 죄송합니다. 순영이 남편인데요. 출근하거나 연락 오면 꼭 연락 좀 주시겠어요? 연락이 안 돼갖고요. 저 벌써 딴 놈이 하기로 했어. 그걸 왜 딴 놈이 해? 난 어떡하라고. 요즘 고객들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. 자격증에 합격까지 얼마나 따지는지 알아? 아니 우리나라에 뭐 결혼이야 결혼이야 아깝게. 야 내다버려도 그냥 할 말 있어? 야야야야야야야. 역시 어디로 간단 말 못 들었네. 나야 모르지? 남편이요? 어머 난 순영이 결혼한지 몰랐네. 아니 여기 혈액형이 왜 이게 B형으로 돼 있어요? 예? 제가 알기로 O형인데 예준이가? 그러니까 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. 여자애 더 찾을 생각하지 말고 애기도 빨리 정리하고. 내가 알아서 해. 신경 쓰지 마. 기준이야!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.